번째 문장 정체입니다. 마당에 잔디가 언제 자랄 건가요? 라는 표현이네요. 누가 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누가? 더 grass가 뭐 한다? Will grow. 더 grass will grow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 잔디가 자랄 것이다. grow의 뜻은 자라다 하다시죠. 묻는 말첫 단계, 잔디가 자랄 건가요? This will the grass grow? 오케이. 그렇다면 묻는 말 이제 완성할 준비가 됐네요. 묻는 말 완성. 인더 야드. 그렇지. 그래서 마당에 잔디가 언제 자라게 될까요? 그렇죠. 그것이 언제 자랄까요는 뭐예요? 그것이 언제 자랄까요? When will it grow?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언제 자라나요? When will it grow? 잔디 언제 자라나요? 오케이. 마당에 있는 in the yard. When will the grass grow in the yard? 오케이. 그랬더니 봄에 자랄 거야. It will grow. 그렇지. In the rain. 봄에.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봄에 자랄 겁니다. It will grow in the spring. It will grow in the spring. 오케이. 그래서 잔디가 언제 자랄지 묻고 답하는 거 뭐라고 물었더니. 그래서 when will the grass grow in the yard? When will the grass grow in the yard? 물었더니 it will grow in the spring. It will grow in the spring. In the spring은 무슨 뜻이니까 봄에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다.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헬로우, 헬로우. 계속해서 그 기술자가 무엇을 도와야만 합니까? 누가 다? 그렇죠. The engineer, 아이고야. The engineer should help. 그렇죠. The engineer should help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 기술자가 도와야만 한다. 오케이. 만약에 기술자가 남자라면 한번 길어봤자 he. 그래서 그는 도와야만 합니다. He should help. 그는 도와야만 하니는 뭐예요? 얘를 묻는 말 바꿔. 그렇죠. Should he help죠. 그는 도와야만 하니? Should he help? 그래서 그 기술자가 도와야 한다. 누가다 만들어 봤고요. 얘를 가지고 묻는 말. 그 기술자가 도와야만 합니까? 그렇죠. 그 기술자가 도와야만 합니까? Should the engineer help? 자, 그러면 묻는 말 완성하면 되겠네요. 그 기술자가 무엇을 도와야만 합니까? 그렇죠. Why should the engineer help?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보통 뭐 기술자 남자일 수 있지만 여자도 기술자가 될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안만 길어봤자 남자라면 he, 여자라면 she 이런 거죠. 오케이. 뒀다가 안 되는 사람 잡아서 딱밤 때리면 되겠네. 자, 그랬더니 여자 기술자였네요. 그녀는 그 기계 고치는 것을 도와줘야만 합니다. She should help to
머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 여자는, 그녀는 기계 고치기를 도와줘야 됩니다. She should help to fix the machine. She should help to fix the machine. 자, 이 문장에서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 to fix the machine이 무슨 뜻이죠? 이런 뜻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게 고치는 것, to fix the machine. 그 기계 고치는 것. 오케이. 그러면 fix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런 뜻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fix는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자,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Fix the machine의 뜻은 그 기계를 고치다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다시 덩어리인데 하다시 앞에 뭐 있으면 to가 있으면 어떻게 바뀌느냐? 뭐뭐 하다라는 말이 이렇게 바뀝니다. 하다시 앞에 to가 있으면 뭐뭐 하는 것이 될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될수 있고 뭐뭐 하기 위하여가 되기도 해. 무슨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야지 결정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기계를 고치다. 그 기계 고치다. Fix the machine. 기계 고치다. Fix the machine. 그 기계 고치는 것. 그 기계 고치는 것. 그 기계를 고치는 것. 이란 말은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She should help it, 이거. 그녀는 그거 도와줘야 돼. 그녀는 그거 도와줘야 돼요. She should help it. 그렇죠. 그거 뭐? 그 기계 고치는 것. To fix the machine. 맞습니까? 뭐뭐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 하는 것으로 뜻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오케이. 그럼 이제 문장 정리해서 한꺼번에 가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술자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죠.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얘는 D라고 읽어야 돼. 왜냐하면 engineer 할때 여기 에 소리는 모음이죠, 모음. 모음 소리 앞에 더는 더가 아니고 D가 돼서 the engineer 됩니다. 뭐, 그렇고요.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했더니, 그렇죠. She should help to fix the machine. She should help to fix the machine. 오케이. 하다시 앞에 to가 있으면 고치다란 말이 고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 다른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음 표현. 그 가수가 언제 여기 도착해야만 합니까? 그래서 누가다부터 만들어볼까요? 누가다, 누가? The singer should. 그렇죠. 그래서 The singer should arrive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arrive 뜻은 도착하다 하다시니까 양념식 뒤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도착해야만 한다. The singer should arrive. 그러면 묻는 말, 그 가수가 도착해야만 하나요? 그렇죠. Should the singer arrive? 오케이. 그래서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요. 가수가 언제 여기 도착해야 돼요? 그렇죠. 가수 여기 언제 도착해야 돼요? 그렇죠.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그래서 그 가수가 남자라면 그는 도착해야만 한다. He should arrive. 그는 도착해야만 합니까? Should he arrive? 똑같죠. When should he arrive? 그는 여기 언제 도착해야 돼요? When should he arrive? 이렇게 한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대답하면 되겠네요. 9시에 도착해야 될 남자 가수였군요. 그렇죠.
9시에, 그렇죠. 9시에는 언제, 또는 구체적으로 시간을 묻고 싶으면 맨 대신에 볼 수도 있다 그랬더라. 그렇죠. 아주 잘 기억하고 있네요. What time should the thing arrive here? He should arrive here at 9. When? 아이고, when should he arrive here? He should arrive here at 9. 그래서 가수의 도착 시간을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었더니? 그렇죠.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라고 물었더니? 그렇죠. He should arrive here at 9. He should arrive here at 9.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제가 어떻게 하면 그 폭포에 갈수 있을까요? 누가다? 누가? 그렇죠. I can go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갈수 있다. 제가 갈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묻는 말 만들기. Can I go? 그렇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 두 가지에 누가다와 누가니. I can go. Can I go? 얘를 응용해서 이제 묻는 말 만들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폭포로 어떻게 하면 갈수 있을까요? 어디 어디로니까 in은 어디 어디 안에고요. 어디 어디로니까 to the 그렇죠 waterfall 맞습니까? 그 폭포로 to the waterfall 그 폭포에서 여기서는 그 폭포에서가 아니고 폭포로니까 at the waterfall이 아니고 뭐다 the waterfall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폭포로 어떻게 하면 갈수 있을까요? How can I go to the waterfall? How can I go to the waterfall? 오케이. 그럼 뭐 가는 방법을 물었으니까 뭐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라고 명령하는 말, 부탁하는 말, 무슨 시로 시작하는 말, 하다시로 시작하는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똑바로 가서 모퉁이에서 좌회전하세요. 일단 똑바로 가세요. 똑바로 가세요. 하다시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말은. 그래서, 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오케이. 자, 해리가 이번 학년 아니면 다음 학년에 이길 묻고 답하기를 배우게 될 거예요. 미리 알아두면 좋겠고요. 보자. 몇 번부터 시작했더라? 오, 6번부터. 많이 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고요. 다음 시간에 14번부터 계속, 13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묻고 답하게 돼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